남자들도 분명 취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한 여자한테 때로 꽂혀? 아, 눈 둘에 코 하나 입 하나 나랑 똑같구만. 어디가? 여자라는 거 말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구만. 야호야! 오! 오! 야 선배님. 오씨. 난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날 좋아해주고 그 사람 머릿속에 온통 나뿐인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아 소유가 나니까 강태호 같은 성질머리 4년이나 받아줬죠. 내가 걔 때문에 아주 살이 안 빠져. 살이 무게 때문에. 어, 어제 말한 자료 분석은 다 했어? 뭘 봐. 눈 내리까라. 생각을 하긴 하고 갖고 온 거야? 히트친 아이디어 중에 분석 결과 따라간 거 됐어? 어땠어? 말한 적 없다! 그리고 100억짜리 중고주가 나라를 까는 거지. 왜 지랄이야! 강팀이 지금 알아서 내가 정리하고 왔어야지. 됐다. 어차피 이제는 내 팀원도 아니고. 팀장님이 저 콕 집어서 방출한 거예요? 갑자기 그랬잖아. 내가 B팀으로 너 보내자고 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새로 오신 그 황지훈 팀장님이시고 B팀을 맡으실 거고. 지가 날 B팀으로 쫓아내면 내가 서운해? 어? 팀장님은 강태호, 나는 고. 팀에 남고 싶은 건 아니지? 맞습니다. 역시 저랑 팀장님은... 나 이제 네 팀장 아니야. 알았어요, 아저씨. 너 지금 뭐래? 생각해봤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새 팀장의 구남친이면 로맨스의 부활일 수도 있지 않아?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매정한 구남친. 갈 때까지 갔던 인연을 다시 만나는 건 잔혹한 일이다. 그런데 그 개자식을 상사로 만나는 건. 너 황준 팀장하고 아는 사이야? 이재훈이! 이제 그만 지훈이는 잊어버리고 선보라고. 연애야 사랑이 오면 하고 하긴 말고. 넌 나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세계상 지랄이 더럽다 못해 미친 성질머리 하락하겠습니다. 클럽 고고싱. 선배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집착하게 되잖아요. 내가 설레게 해줄게. 나랑 자요. 최강 껍데기의 소유자지만 천하의 바람둥이. 야, 너 거기서 뭐해? 최창섭 이사. 저체 단추 한번 떨어진 적 없는 자기관리 화신. 이리 와봐. 가자! 나는 야 귀여웠어. 이 남자 훅 들어오네. 그거 박 과장님이 너랑 데이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서나 남자들 이유 없는 행동 안 한다. 아 팀장님. 그때 내 마음을 봤다.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싫었다가도 좋아지는 마음 때문에 지금이 아닌 모든 아름다운 순간은 돌아갈 수 없어서 슬프다. 정말 답답다. 결국 내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많았다. 나에게 등 돌린 사람 쫓아가는 데는 몰두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 너 울었어? 두 분 고맙셨네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날 좀 잘 보라고. 어제 잘 잤어? 강태호 팀장하고 같이 있었니? 상사로서 질문이세요?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내가 불편하다고! 굳이 따지기 싫지만 고시 지금 제 팀입니다. 굳이 따지실 거 아니면 따지지 말게요. 전 질 생각이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래서 제가 싫으세요? 상대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 간의 심리전. 강태호 팀장 좋아해? 다 봤잖아. 나도 다시 좋아하시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게. 연애 때문에 이래 문제 생길 것 같아? 팀장님하고 저는 그럼 안 되잖아요. 널 위한 거였어. 정말로 너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나 봐. 우리 사귈 때 안 됐습니까?